안녕하세요. 나지게로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오버워치 배치를 봤었죠. 17시즌. 제가 3541점이 나왔었고, 휴면이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다시 마스터 다시 복귀했어요. 마스터는 껌인 것 같아요. 이제 마스터는 껌인 것 같고, 그 말을 노려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즌이 지금 프리시즌입니다. 이 역할 고정, 딜러, 탱커, 서포터 이렇게 세개 해가지고 티어가 나뉘었어요. 이번 프리시즌에는 제가 이걸로 랭커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그랜드마스터는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이 역할 고정 베타에서 제가 배치를 다 보면 과연 몇 점이 나올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딜러 9분이죠? 딜러 충들이 많은지 알게 해주는 매칭 시간. 탱커 1분 안짝, 지원가 3분 안짝. 아무튼 첫 번째 배치는 지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돌격, 그 다음에 공격을 마지막으로 배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크레 내달라고요? 안아 죽으니? 뭔 소리야. 못해. 아이고 밀렸어 쥐새끼한테.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쥐새끼가 밀었네. 쥐새끼 지었어, 쥐새끼 지었어, 쥐새끼 지었어, 쥐새끼 지었어, 쥐새끼 들어온다. 메르시 뒤에 들어왔어. 메르시 76! 메르시 76! 메르시 76! 살려줘! 아이 햄스터 계속! 오오오! 야 미친! 우와! 나오자마자 죽을 뻔했네. 야 나오자마자 죽을 뻔했어. 야 이거 망했는데? 힐러 배치 완전 망했는데? 1승 4패면 그냥 망했지. 다이아이지 않을까? 엥? 네? 네? 1승 4패인데? 내가 전 시즌 힐러를 잘해서 그런가? 전 시즌에서 힐러 막 승률 80% 막 90%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 쳐줘서 그런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전 시즌 탱커는 딜러보다는 탱커가 그래도 나름 뭐 나쁘지 않게 했었죠. 호그 오리사 두 개 나쁘지 않게 했었어. 호그는 승률 반이었고 오리사 승률 80%대였으니까 그런 김에 오리 사자. 오리사 너프 먹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괜찮아 보여가지고. 야 2층 쏠죠. 우리 2층 쏠죠. 괜찮아. 난 앞만 본다. 탱커는 우직하게 앞만 봐야지. 오 잠깐만. 아! 딱! 너무 우직하게 앞만 봤다. 응? 이긴 거야? 아 그러네. 문쟁이님입니다. 문쟁이님 찐 아니야? 뭐 찐인 것 같은데? 찐이야 찐. 문쟁이님 처음 본.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와 찐다. 아니 찐. 문쟁이가 정크레 갬플랭크 장인 아니야? 갬플랭크 장인? 정크레 장인. 예 갬플도 맞아요. 문쟁이님 근데 맨날 김재원한테 바꿔줘야던데. 네? 예. 아 그분이 사람을 막 패요. 그분 방송에 보이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그분 사람을 막 때려요. 예? 아니 그분 진짜 좋은 분이에요. 네,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 진짜 인자하고 약간 그런 분입니다. 뭐니? 갑자기 룰렛을? 아니 스쿼트 5회가? 아, 저 여장 준비 중입니다. 이제 바쁜 거 거의 다 끝나가지고 늦은 만큼 예쁘게 할 겁니다. 그냥 가발만 쓰고 대충 화장하고 여자 옷 입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야, 1승 4패 이렇게 된 거 다 1승 4패 맞추고 과연 나는 어떤 캐릭터군을 잘했던 것인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역할군 고정대본이니까 내가 다른 걸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그렇네. 그게 단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쪽 캐릭터만 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 하다가 아 너무 이거 지금 판 안 돼가지고 힐러나 뭐 딜러로 갈아타고 싶다.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잘했네. 그 차라리 1승 4패 일부러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아 일부러 그런 거예요? 예.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 뭐 그럴 수 있지. 아 일 킬 딜금에도 적절히 조절했어요. 제가 한 딜 만 정도 넘게 넣을 수 있었는데 적당히 좀 조절했어. 내가 만 넣었으면 이겼거든. 과연. 왜 이렇게 점수를 후하게 준 거지? 야 딜러다. 와 딜러 폭넓은 거 보소. 야 딜러 진짜 이러니까 딜러만 하지. 딜러 재밌지. 캐릭터 많지. 딜러 혼자 두 배야. 어? 진짜 논쟁이니까?
누가요? 아니네, 짝퉁이네. 아, 씨. 아니, 짝퉁이요? 짝퉁이라니. 아, 메탈기린이 사람. 60화면 OST 검사. 아니, 짬을 짝 당해버렸다. 짝. 화이팅. 아, 스쿼트. 오야. 오야. 오, 잠깐만. 먹었지롱? 못 비비지롱? 어이야! 개웃기네 진짜. 세 명? 에, 막았다. Nope. 아, 뭐야, 100 처먹었어. 아, 이거 기다리면 우리 팀 다 뒤지겠는데? 님, 이거 제 거예요. 아이, 님 드세요. 아, 솜브라한테 보이지. 맞다, 피 없으면. 아, 자. 너무 후한 느낌? 아니, 장난. 아니, 저. 일단은 이렇게 배치가 끝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돌격하고 지원은 1승 4패인데 공격은 3승 2패예요. 힐따기 전향. 힐따기 전향 강 나왔는데. 일단은 역할군 그 점수 나오는 거를 봤는데 이게 베타라서 이런 건지 아니면 나중에 뭐 실제로 되는 것도 이렇게 시스템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매칭이 극혐이에요. 그냥 개처발하는 거 아니면 개처발리는 거 둘 중에 하나 매칭이 엄청 잘 되고 평범하게 그냥 무난무난하게 가는 게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칭 시스템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 분배 주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그만 찍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쥐새끼, 쥐새끼 왼쪽으로 각댑니다. 아이고, 이거 밀렸어, 쥐새끼한테.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쥐새끼가 밀었네. 쥐새끼 들어온다. 쥐새끼.